할렐루야. 네, 복된 성탄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나눕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오늘 성탄절이자 우리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또 준비하여서 귀한 성탄절 연주를 들려준 우리 시온찬양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가 있지요. 어느 호텔에 뭐 예약이 꽉 찼다, 케이크 주문량이 넘친다, 유흥가에 사람이 온다, 뭐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첫번 크리스마스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리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여관에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호적 때문에 왔습니다. 업무자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산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참 고요하고 소외된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 어느 어딘가 숨어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참 요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죠. 하지만 그 성탄, 아무도 모르는 그 고요한 밤이 이루어진 성탄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과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번 성탄을 준비한 두 여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대조적인 여인이에요. 한 사람은 엘리사벳이고 한 사람은 마리아인데, 두 사람은 참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매우 나이가 들은 연로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젊은 처녀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결혼한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미혼입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한 건 뭡니까? 두 사람 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고,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유사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기적으로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맞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사벳의 준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자녀를 가짐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남편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늙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제사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1장 13절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이런 그 응답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사가랴는 평소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후에 보면요, 사가랴가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구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우리 쉽게 생각할 것, 아이를 달라고 간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기를 포기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간구가 아니라 이전까지 간구하다가 멈춰졌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기에 놀라며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요, 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아이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 메시아의 오심,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한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처 믿지 못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응답에 뛸 듯이 기뻐해야 되는데, 의아하며 믿지 못할 때에 천사는 말하고 떠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채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요,
수태한 이후에 다섯 달을 숨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숨어 있기보다 아이를 위해서 조심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 나의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은요,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일입니다. 늙어서 아이를 가졌다, 창피한 것보다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열 달 동안 참 고생이 눈앞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고통을 그냥 면제시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나우는 어떻게 합니까? 연로한 부모 아래 아이가 자랄 때에 키우기도 힘들겠지요. 미리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아이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아이를 주님께 찬양하며 받기로 결단합니다. 이 아이는 주께서 자기를 돌보셔서 주신 아기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가장 잘 예비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했던 요한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엘리사벳, 목숨 걸고 아기를 출산한 엘리사벳, 가장 성탄을 잘 준비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가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가운데 벗어나고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무리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 들으셨다면 지금도 순종하면서 기쁨의 성탄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계획을 벗어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리아의 준비는 어땠습니까? 이 마리아는 이제 아마 스물이 안 된 처녀로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20 전에 시집 가는 것이 관례 때 통례였거든요. 결혼한 남자가, 결혼할 약속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을 꿈꾸며 들떠 있는 정숙한 처녀였을 겁니다. 그녀가 난데없는 소문을 들었겠죠. 친척 중에 하나였던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졌다더라. 아마 소리를 들었겠죠.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웃으며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옵니다. 누가 보면 1장 28절에 보면요, 천사가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나오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는 아기를 가졌으니 축하한다는 유대식 인사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처녀에게 아기를 가졌다 축하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인사 이야기입니까? 속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천사는 이어서 얘기해요. 내가 수타의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쭉 이야기합니다. 아마 점입 가경입니다. 아이의 이름까지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지였어요. 마리아는 반문합니다. 1장 34절에 그런 반문이 나오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나는 동정녀인데,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십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임신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하나님께 주신 아이를 갖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지만 잠시 동안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감당할 대가가 매우 큽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됩니다. 조그만 동네라 뻔히 아는 사이인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갔다, 속도 위반했다, 누구애냐, 앞집 요한이냐, 뒷집 시몬이냐, 말이 많았을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겠지요. 아니 그뿐입니까? 요셉이란 저혼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변명해야 됩니까?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파혼당할 위기입니다. 파혼 정도가 아니라 당시의 관례로 이런 죄를 지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돌들어 칠 수도 있습니다.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용케 죽음을 피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그의 신분은 미혼모입니다. 남자가 경제력의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던 당시에 미혼모로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문은 나고 창피하고 누가 믿어줄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미쳤다고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이 천사의 제안을 수용케 되면 오는 결과 사회적 매장, 파혼, 죽음, 미혼모, 정신병자 취급 다 줄줄이 따라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1장 38절에 마리아의 응답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왜요? 주의 여종이니까. 앞뒤 한 가린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당기로 합니다. 성탄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감당기로 한 여인의 결단으로 성탄이 온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에 내 마음에 맞는가, 내게 좋은가, 내 욕심에 합당한가,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려는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음성을 듣고 이성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해도 그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육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참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당하려는 각오, 비난받을 결심, 오해받고 죽임당할 각오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이 송년주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을 받으면 영광보다 고난, 편리보다 불편, 쉼보다 힘듦이 있을지라도 열심으로 그 일을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종이오니 하고 감당해 왔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여인은 그래서 성탄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두 여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하기로 결단합니까? 요셉에게 달려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자 합니까?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모르게 은둔하려고 합니까? 그는 천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미리 들려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1장 36, 37절에 뭐를 얘기했습니까?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벌써 6달이 되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능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사전 증거가 되는 엘리사벳에게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나이 들어 늙어서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 처녀로 곧 아이를 가질 마리아, 두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복중에 요한과 복중에 예수님이 첫 만남을 가진 겁니다. 거기서 3개월 열을 머물면서 엘리사벳 해산할 때가 오기까지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마리아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지혜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하실 일을 보고 증거를 얻고 믿음을 갖고자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변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었고 자기가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어서 그의 생명이 생명사계에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믿음의 공통점이 있죠. 1장 2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럼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의 믿음입니다. 1장 38절에는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두 사람의 공통점, 주께서 주의 여종이오니, 즉 하나님의 주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니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적도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전쟁과 혼란과 기후변화와 이상이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임하실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